새로운 교재에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보는 건데요. 그 1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두 수의 차이를 구해라 라는 이제 그런 거를 계산하는 문제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하면 작동이 돼야 되니까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난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난수. 난수가 두 개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 A, 넘버 2, 넘버 B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변수값을 만들어야 되는데 넘버 A라는 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넘버 B를 만들어요. 그렇죠. 두 개도 필요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두 개 변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하는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하는 과정도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넘버 A라고 하는 거를 넘버 B라는 거를 정해야 되고요. 이때 0에서부터 10까지 난수를 정해야 되고 이제 따로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넘버 A라는 걸 하나 만들고 넘버 B라는 걸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차이, 계산한 차이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넘버 A에서 넘버 B를 빼던 넘버 B에서 넘버 A를 빼던 그 차이 값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차이 값을 계산하기 위한 변수 값이 하나 더 필요한데 그게 디퍼런스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디퍼런스도 우리가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값을 여기서 굳이 보일 필요 없으면 해제하면 안 보이는 거니까. 예. 이제 난수를 1서부터 10 사이에 발생하던 1에서 100 사이에서 난수를 발생하던 그거는 뭐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과정에서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시 아니라면 해가지고 예, 여기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A에서 B를 뺀 값을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A가 B보다 크다면 아니 반대로 A가 B보다 작다면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다면 그런단 말이야. 크다면 뭐가 넘버 A가 넘버 B보다 크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뭐에서 뭐를 빼야 된다? 넘버 A에서 넘버 A에서 넘버 B를 빼야 될 테고 아니라면 뭐에서 뭐를 빼줘야 되는데 그때는 당연히 넘버 B에서 넘버 A를 빼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값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할 거냐면 하나 정하고 또 하나 정하는데 이때 이렇게 정할 거냐 이렇게 정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아니면 B에서 A를 뺀 값을 그거를 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A가 B보다 크다면 A에서 B를 빼주고 아니면 B에서 A를 빼주면 그 넘버가 계산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마지막에 뭐를 그 B를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럼 실행하면은 근데 A, B 값을 모르니까 일단 A 값, B 값을 다시 보여서 다시 실행해 보면 13과 28을 출력했네요. 13과 28을 출력을 해서 그거의 차이값 15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오면 보기가 싫어서 이왕이면 좀 예쁘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결합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결합하는 과정. 자, 첫째, A라는 값. A라는 값을 먼저 보여주고, A와 B. A, 40, 20. 그리고, 넘버 B라는 값에 차이가 디퍼런스다. 그럼 또 결합하고 또 결합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겠죠. 결합하는 과정을 계속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막 늘려주고, 여기다 늘리든 저기다 늘리든 막 늘릴 거예요. 계속에는 A라는 글자, A라는 글자가 지금 74와, 여기 와라고 써야 되나?
그 다음에 B라는 글자에 B의 차이는 써주고 여기에 뭐를 마지막에 넣어준다? 네. 값을 보여주면 되겠죠? 디퍼런스 값을 보여주면 되겠죠? 잠깐만, 여기가 너무 길어졌나요? 너무 긴가? 결합하기가 A와 B의 차이는 디퍼런스 하나 빼야 되겠네요. 너무 길어서 여기에 디퍼런스를 보여줘라. 여기다가 이제 뭐를 보여주면 돼요? 얘를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얘를 뭐 말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때 요거를 출력해 줄 거냐, 요거를 출력해 주는 게 아니라 이 값을 여기다가 보여주면 될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57과 33의 차이는, 아 이걸 빼먹었네. 차이는 한칸더 떼야 되겠네. 어디에다 한 칸을 더 띄고 뭐와 뭐의 차이는 얼마, 뭐와 뭐의 차이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말이 이어지게끔 하나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단의 내용인데, 그거를 지금 17페이지, 18페이지로 넘기면은 묻고 답하는 과정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뭐를 했어요? 그냥 무조건 A하고 B에 뺀 절대값으로 처리해 버리는 거죠. 절대값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A-B에 대한, A-B에 대한 절대값이라는 것을 정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디퍼런스라는 것을, 디퍼런스라는 것을 A와 B의 마이너스에 대한 절대값, 뭐에? 절대값 A와 B-의 절대값을 처리해버리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은 43과 55의 차이는 얼마, 바로 그냥 절대값으로 처리하니까 이 절차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게 로직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로직을 줄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느 프로그램을 작성했더니, 이 로직을 작성했더니 20초가 걸리고 어느 로직은 10초 만에 답이 나오더라. 그럼 10초 만에 답이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험난한 길을 가든 순탄한 길을 가든 답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로직은 무조건 빨라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요, 로직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그 시간 정하는 게이 안에 있을 거예요. 시간. 시간 보여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A가 B보다 크냐 작으냐 물어보는 과정을 로직을 처리했을 때, 클릭했을 때 시간을 정해주고, 결과가 나왔을 때 시간을 정해줘서 그 시간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나와요. 몇초 만에 답이 나왔는지.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절대값으로 처리하는 거니까는 이때 과정을 몇초 만에 답이 나온지를 계산했을 때한 번만 물어볼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거를 100만 번 물어본다면 시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100만 배, 1000만 배로 늘어난다면. 그렇죠. 다못 100만 분의 1초라도 빠른 게 좋은 겁니다. 예. 그다음에 19쪽에 나와 있는 거, 19쪽에 나와 있는 이제 짝수하고 홀수를 판별하는 과정인데, 짝수라고 말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의 배수, 즉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니까 2의 배수다, 3의 배수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우리는 수학에서 어떤 수가 3의 배수인지를 판별할 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0이다라는 거를 판별을 했어요. 그렇게 3의 배수인지 6의 배수인지를 알아요. 그냥 3, 6, 9, 얘가 3의 배수다라고 처음엔 외웠지만 어떤 수를 딱 던져주었을 때그 숫자가 3의 배수인지를 판별하라 그러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떡 떨어지는지 그거를 비교해 본단 말이에요. 판별한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그래서 3으로 나눠지면 그것이 3의 배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넘기는 거예요, 과정을.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데이터들을 데이터 다 빼버리죠, 뭐. 뭐 넘버 A, 넘버 B라는 말은 안쓸 거니까는요. 얘는 다 빼버리죠, 뭐. 일단 변수는 만들어야 돼요. 넘버라고 할게요, 넘버. 넘버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넘버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계산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넘버를 물어볼 거예요. 넘버를 물어볼 거예요. 사용자한테 물어보게끔 해서 57을, 뭐 43을, 42를 물어보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라고? 그냥 난수로 발생 처리해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1부터 10 사이에 난수를 발생해서 이 난수를 넘버라고 지정해도 되고요.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뭐로 해도. 그래서 0부터 1서부터 10 사이의 난수를 넘버라고 지정하자.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조건에 가서 이제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 둘 중에 하나를 나눠주겠죠? 그 넘버가 어떤 수로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라는 걸 이제 계산해야 돼야 되겠죠. 자, 일단 같다라는 거 나누기도 있어야 되겠고요. 뭐에 나머지? 나머지가 있네요. 그럼 뭐 나누기는 굳이 없어도 되겠네. 만약에 넘버를 2로 나누었을 때,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그게 0이면 이건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여기다 물어보면 되겠네요. 어떤 넘버를 2로 나누기로 했을 때 나머지가 0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게 맞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떠들어 제끼면 되죠. 그렇죠? 말하기. 뭐라고 말한다? 넘버는 짝수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결합하기. 이때 넘버는 짝수예요라고 말을 할 거예요. 아니면은 홀수예요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구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오늘 홀수예요, 뭐 10은 짝수예요라고 이렇게 이때 넘버가 굳이 여기 보이지 않아도 될것 같으면 걔는 가림은 안 보이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더 발전시킨 문제가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어떤 숫자를, 다섯 자리 숫자를 지정해주고 나서 그각 자릿수에 있는 숫자가 짝수가 몇 번, 홀수가 몇번 들어가 있는지를 판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개수를 늘리는 거는 이제 홀수 개수, 짝수 개수라는 변수를 또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니까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할게요. 21쪽에 보면 이제 로직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넘버를 100에 만서부터 10만보다 작은 숫자, 다섯 자리 숫자의 난수를 발생시켜서 만부터 99,990 사이의 난수를 발생을 했고요. 이때 짝수계가 몇 번이 발생할지, 홀수계가 몇번 발생할지를 한번 변수를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릿수. 그 숫자의 자릿수만큼을 반복해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A라고 정했어요. 그냥 A라고 정하는 것보다는 뭐 카운트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카운트. 그럼 다 카운트로 다 바뀌어요, 알아서요. 얘를 카운트로 바꿨어요. 카운트가 이제 뭐 숫자를 센다라는 개념으로 보통 많이 할수 있는데 그래서 A라는 변수를 카운트라는 변수로 바꿨더니
알아서 이 안에 들어간 모든 A라는 변수는 카운트라는 변수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의 길이만큼, 여기는 지금 다섯 자리 숫자니까 다섯 번 반복하겠죠. 그래서 그 넘버라는 숫자, 넘버라는 숫자, 이게 글자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의 첫 번째 자릿수를, 첫 번째 자릿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짝수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짝수의 개수를 하나 늘리면 되고, 아니면 홀수의 개수를 하나 늘리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숫자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숫자. 그냥 숫자를 하나 늘리고, 카운트를 하나 늘리고. 그래서 두 번째 숫자가 또 뭐, 짝수냐 홀수냐를 판별해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가는데, 어떻게 만들어 봤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다섯 자리 숫자가 나오고, 얘는 짝수가 몇 글자가 들어있고, 홀수가 몇 글자가 들어있다. 근데 보기가 좀 싫더라고요. 왜냐면 이 말풍선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하나 넣냐면요, 제3의 스프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넣으려 그래요. 방송하기를 하나 넣으려 그래요. 방송하기. 방송하기에 들어가면 뭐 할 거냐면요, 크라우드는 내가 발생한 난수가 얼마예요 라고만 얘기할 거고요,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짝수가 몇 개에 홀수가 몇 개요 라고만 얘기할 거예요. 요거 요거 요기 말풍선이 보기 싫어서. 자, 이렇게 숫자는 31,402고 짝수가 몇 번 홀수가 몇 번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산한, 나눠서 출력해 주려고 이 과정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됐다? 예, 숫자는 다른 스프라이트가 방송을 받아서 말을 했을 거고요, 기존에 계산하던 스프라이트는 짝수가 몇 번 있고 홀수가 몇 번 있고만 얘기할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10자리 숫자의 난수를 발생을 해서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라고 하긴 좀 그러네.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 7의 배수? 그럼 소수인가요? 소수? 그건 또 그렇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5자리 숫자를 발생했는데 여기에 3의 배수가 몇번 나왔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4의 배수가 몇번 나왔는지 물. 근데 4의 배수라는 거는 뭐예요? 4나 8밖에 없잖아. 그럼 6의 배수는 뭐예요? 6밖에 없죠. 6밖에 없잖아. 7의 배수는 7 하나밖에 없죠. 2의 배수 같으면 2, 4, 6, 8, 0 5가지나 있는데. 그래서 짝수가 몇 개, 홀수가 몇 개인지를 판별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응용해서 뭐를 판별할 수 있냐면, 10번의 숫자를 입력받게끔 하고요. 10번의 숫자를 입력받게끔 하고, 처리하도록 하고요. 숫자들에서 3의 배수가 몇 번 발생했는지 카운터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2의 배수나 3의 배수나 짝수나 뭐 3의 배수나 어차피 2의 배수냐 3의 배수냐 그런 거니까는 3의 배수가 몇 번 발생했는지를 카운터를 세보는 거죠. 그리고 10번은 반복하도록 하면 되죠. 10번 반복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고 10번 반복하면 되겠죠? 10번 반복하고 여기다 뭘 물어보면 돼요? 질문을 하면 되잖아요. 질문을. 그렇죠. 숫자를 입력받으세요 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놓고 이게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개수를 세봐야죠. 그렇죠. 예. 변수 3의 배수라고 써보고, 우리말로 쓸까요? 그냥 3의 배수.
3의 배수라는 걸 만들어서 이 3의 배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닌지 맞는지 생각해 보게끔 해야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10번 반복했으니까 여기다가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이죠? 묻고 기다릴까요? 묻고 기다릴까요? 뭐를? 숫자를 입력하세요. 대답이 있어야 되나요? 묻고 기다려가지고 그 대답의 숫자를 어떤 숫자로 변수로 기록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대답받은 숫자를 뭐로 처리해 주면 돼요?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맞으면 어떻게 한다? 3의 배수라는 변수에다가 1 증가시켜 주면 되죠? 아니면 그냥 넘어가면 되죠. 아까는 짝수홀 쓰니까는 이거 아니면 저거 해서 제어해서 어떻게 했어요? 뭐뭐시라면 아니면 이렇게 넣었지만 지금은 3의 배수라면 처리하고 아니면 많은 거죠. 그럼 이제 그때는 구조문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10번 반복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끝나면 뭐 하면 된다? 3의 배수 카운터 몇번 나왔는지 그것만 출력해 주면 되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페이지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계승. 계승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토리알이라는 건데 여기에 지금 27페이지 보시면은 계승 구할 입력 수를 묻고 기다리세요라고 하고 그렇게 대답을 어떤 값에다가 정해주겠죠. 변수에다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변수 값에 대해서 이제 곱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뭐를 곱할 거냐면은 5 팩토리아를 곱하라 그러면 5, 4, 3, 2, 1 이렇게 곱해 내려갈 건지 아니면 입력받은 수만큼 1, 2, 3, 4, 5로 증가시킬 건지 그건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책에서는 이렇게 해놨네요. 클릭했을 때 그리고 묻고 답하라 그러네요. 묻고 답하라고 값을 입력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변수 값이 있어야 되겠죠? 이때 책에서는 뭐 n이라고 써 있으니까 뭐 n이라고만 쓴다고 가정을 하면 그 n의 값이 변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답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대답도 있어야 되겠고, 정하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n의 값에 대답을 정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5라고 쓰면은 그5 값이 이제 5 팩토리아를 계산하기 위한 계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 팩토리아이니까 팩토리아를 계산하기 위한 변수가 하나 더 필요해서 책에서는 팩트라는 변수를 하나 쓴것 같고요. 팩트라는 변수를 쓴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복문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5팩토리얼 그러면 5번 곱하면 될것 같아요. 1, 2, 3, 4, 5 이렇게 계산하면 될 10팩토리얼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번 계산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때 입력받은 값만큼만 반복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문제는 팩토리얼 값이 기본값이 없단 말이에요. 기본값이 없으면 컴퓨터는 무조건 0으로 처리하거든요. 그럼 큰일 나죠. 0 곱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뭐는 뭐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팩토리얼 값을 1로 먼저 지정해 주는 거. 변수 선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4를 증가시켜 줄 건데요. 변수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뭐 곱하기 뭐가 뭐다라는 거죠. 뭐 곱하기 뭐가 뭐다라는 건데, 여기에
팩토리아는 것 안에다가 곱할 거예요. 뭐를 곱할 거냐면 팩토리아를 곱해가지고 처음에 1, 2, 3, 4. 아, 카운트 생겨는 없네요. 카운트를 곱해주자. 1, 2, 3, 4, 5를 계속 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카운트 변수를 하나 만들죠. 책에서는 그걸 A라고 만들었는데 A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카운트를 하나 변수를 만들어서 그 카운트 값을 곱할 거예요. 그럼 카운트 팩토리얼은 팩토리얼 곱하기 카운트. 근데 카운트도 기본값이 0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죠. 1 곱하기 2, 3, 4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카운트 값을 1로 지정해 주자. 그래서 팩토리얼은 팩토리얼 곱하기 1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를 어떻게 하면 되죠?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제 카운트가 2가 되겠죠? 자, 한번 변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팩토리얼을 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 팩토리얼을 출력하기 위해서 팩토리얼을 보이게 하면 될까요? 카운트도 보이고 팩토리얼도 보여 볼까요? 만약에 5를 물어보면은 아, 3, 3, 2, 1 팩토리얼 6이네요. 그렇죠? 3 3, 2, 1 만약에 얘가 5 같으면 120 120 나왔네요. 그렇죠? 지금 n만큼 곱하라 그랬어요. n 팩토리얼이니까 5 팩토리얼은 120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출력되는 화면은 제가 변수만 갖고 보고 있잖아요. 변수만 갖고 보고 있으니까 여기 결과가 안 나와서 이거를 변수로 이제 따로 출력을 해줄 겁니다. 말하기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말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뭐를 출력해주면 된다? 네, 마지막에 팩토리얼 값을 말해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 그러면 120이다 라고 나오고 만약에 4 팩토리얼 그럼 4, 3, 2, 1이니까 24 맞죠? 그렇죠? 예, 답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n의 값이 4가 되는데 카운트는 5로 들어갔죠? 자, 생각해 보세요. 카운터가 1 증가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n은 5를 받았어요. 5를 받았고 카운트도 1이 됐어요. 그래서 1 곱했어요. 얘가 2가 됐고 2 곱했고 3 됐고 4, 3 곱하고 4 됐고 5 곱하고 6 됐어요. 6 되고 올라갔더니 올라갈 수는 없죠. 일단은 다섯 번 반복하고 말았으니까 카운트는 6이 되면서 내려가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팩토리얼 값을 0을 넣어주고 0을 넣어주고 아 0이야 카운트 값을 0을 넣어주고 이 숫자를 위로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카운트를 위로 올렸어요. 그럼 실행하면은 5 팩토리얼 그러면 카운트도 5가 되는데 똑같잖아요. 지금 카운트를 0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5를 입력받았으니까 다섯 번 반복할 거 아닙니까? 그때 카운트로 1 늘렸어요. 그래서 1을 곱하고 카운트가 1 드러났으니까 2 곱하고 3 곱하고 4 곱하고 5를 곱해서 다섯 번을 곱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입력받은 n 값하고 카운트 값하고 어때요? 같죠, 지금은요. 그러니까 카운트 값을 뒤에서 바꾸게 되면은 카운트 값을 처음에 초기 값 1로 넣어줘야 되고, 카운트 값을 위에다 먼저 해주면, 카운트 값은 1이 바뀌었으니까 초기치가 0이 돼야만이 여기 들어와서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될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입력받은 값하고 카운트 값하고 어떻다? 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4 팩토리얼 그러면 어차피 n하고 카운트는 같이 숫자가 나올 테고. 뭐 그거는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어차피
어차피 얘가 아래에 있던 위에 있던 간에 다섯 번은 반복합니다. 다섯 번은 반복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마지막에 카운트가 얼마였을까요? 라고 물어보겠죠. 위에 있다면 5지만 아래에 있다면 위에 초기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위에 0이었고 위에서 1 증가된 거를 곱했을 때 하고 위에다 1이라고 선언해 준 상태에서 여기다가 나중에 증가시킨 거하고는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수하고 지수 계산하는 거 있죠? 2의 몇 승, 뭐 3의 몇승 이런 거 거듭제곱 계산하는 거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은 미수가 얼마입니까? 지수가 얼마입니까? 물어봐서 그 미수에 지정한 개수만큼 지수 개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했을 때 묻고 기다려야 되겠죠? 자, 미수 미수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지수를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지수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겠죠. 2의 3승 그러면 위에가 미수 그 다음에 지수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변수값을 선언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AB라고 써놨네요. AB라고 썼는데 AB라고 쓸지 미수 베이스니까 B라고 쓸까? 얘를 B라고 쓰고 그냥 A라고 쓸까요? 만만한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네. AB라는 두 개의 변수를 쓸 거고요. 그걸 곱할. A를 B만큼 곱할 거잖아요. A를 B만큼 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곱한 결과를 지정할 결과값, 예, result라고 써 있는 변수값을 하나 만들어 놓고 result 값도 하나 준비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정하는데 만약에 이걸 순서를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 미수를 A에다 넣고 지수를 B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몰아서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미수는 물어보고 넘어가고 지수만 들어가겠죠. 그렇죠. 미수 물어보고 대기하고 그거를 A에다 넣어주고 지수 물어보고 그거를 물어봐서 A로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미수 물어보고 넘어가고 지수를 물어본 거를 A도 넣고 B도 넣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순서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 번씩 물어봐서 그럼 A의 B 승이 되는 거죠. A의 B 승. 그 다음에 A와 B를 곱할 값, A와 B를 곱할 값을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책에서는 여기 뭐라고 쓰이냐면 1로 정하라고 되어 있죠. 1로. 그리고 몇번 반복할 거냐면 당연히 2의 3승 그러면 3번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B만큼만 반복할 거란 말이에요. B만큼만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뭐를 출력하면 돼요? 리절트를 결과를 출력하면 되는데 뭐를 계속 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리절트는 리절트 곱하기 더하기 뭔가 계산해야 되겠죠. 자, A 곱하기 B. 2의 3승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변수 값에서
리절트는 뭐 곱하기 뭐다? 리절트 곱하기 A를 곱하면 되나, A를? 리절트는 1로 지정했으니까 처음에는 2의 3승 그러면 2가 들어가겠죠, 2. 1 곱하기 2니까 2가 되겠죠. 2를 몇번 곱하는 거예요? B번만큼 계속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여기 반복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그럼 뭐를? 리절트는 이렇게 들어가면 한번 해볼까요? 2의 3승? 잠깐만. 에러가 나는데? 다시 2의 3승? 펄스가 떨어졌네요. 아, 이게 들어갔네. 잘못 들어갔네, 변수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다시 2의 3승 8. 2의 3승은 8이고요. 그러면 2의 10승은 1024가 될 텐데. 1024 맞고요. 그럼 10의 3승 같으면 1000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네요. 그런 이제 구조가 생기는 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지금 코딩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A와 B의 수를 난수를 발생시켜서 A가 B보다 크다면은 큰 수라고 출력하고, 아니면은 A가 B보다 작다면 큰 수가 뭐라고 하고, 아니면 같아요라고 말하는 건데, 왜냐면 대중소가 있잖아요, 대중소. 그리고 큰지 작은지 같은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크다, 어느 게 크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만약에 두 숫자가 같으면 A가 크든 B가 크든 어차피 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같습니다라는 것까지 출력을 해준 것 같아요. 같습니다라고 출력한 것 같이 보여준 것 같고요. 자, 위에 거를 이제 한번 클릭해 보면은요, 예, 두 수가 있는데 그수 중에 어느 게 큽니다라고 출력한 것 같고요. 아래 거는 큰 수가, 근데 어느 게큰 수인지 A가 큰지 B가 큰지를 모르니까는 A와도 B도 보여주고 둘다 보여준 상태에서 한번 해봐야지 뭐. A 값도 있고 B 값도 있는데 어느 게큰 수인지, 같은 수도 있겠지. 같은 수가 같은 게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위에 거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 자리 숫자에 이제 세 자리 숫자 중에서 난수를 발생해서 어느 게 큽니다, 작은, 이렇게 큰 수만 출력하게끔 그렇게 만든 것 같고요. 이제 세수 중에서 큰 수를 찾는 거는 로직이. 위에 걸 한번 볼까요? ABC가 있는데 A가 B보다 크냐? 그럼 A보다 C가 크냐? 물어봐서 그때는 C가 크고, 아니면 뭐 A가 크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걸 물어봐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밑에 거는 그냥 이 중에서 큰 수를 맥스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그냥 맥스로 처리해 버리는 과정을 넣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 로직이 짧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이거를 로직이 짧다고 해서 빨리 처리하는 거냐?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짧은 게 빨리 끝날 겁니다. 짧은 게 빨리 끝나요. 이렇게 하는 과정도 있고. 그 세수 중에서 여러 가지 찾는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 두 가지로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뭐냐면 최대값 찾는 건데, 이거는 이제 리스트를, 여기 이제 리스트가 있어요. 데이터 리스트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 10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데이터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는 10개가 들어갑니다. 자, 처음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 데이터는 아직 안 쓰는 것 같으니까 빼버릴게요. 자, 여기는 지금 데이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개가 있으니까 처음에 데이터를 삭제해요. 자, 보시면 삭제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죠? 삭제했어요, 지금요. 삭제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 했다? 거기다가 난수, 1에서 100까지 난수를 추가할 거예요. 쭉 추가해요. 그래 놓고 첫 번째 항목을 무조건 최대값으로 지정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부터 개수를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A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A가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지금 1 증가됐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A가 10이 되면 그래요. 올라가서 10번째 항목을 계산해 보겠죠? 10번째 데이터를 계산해 보겠죠? 그래 놓고 나서 얘가 1 증가되면 11 되잖아요. 11번째 항목은 없잖아요. 데이터 10개밖에 없으니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라? 이제 끝내라 이거죠. 이걸 만약에 안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1이죠? 그때 1 되는 거 아닌가요?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 1이고 1 증가됐으니까 2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시 뭐야, 이상하게 나왔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 리스트 쭉 만들어서 10개 데이터를 초기화 시키는 과정은 다 만들고요. 자, 10개 반복을 해서 10개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계산하게끔 만들었어요. 최대값 찾는 거, 10개 중에서 찾는 거. 그렇게 구조는 그렇게 나왔어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순위 매기는 거 한번 볼게요. 순위 매기는 거. 순위 매기는 게좀 복잡해질 건데, 이때 변수 값이 뭐가 들어가냐면, 스코어. 스코어 10개 들어가겠죠? 스코어 10개 들어가고요. 랭크. 랭크 10개 들어가야 될 테고요. 얘는 좀 빠져있고. 리절트는 뭔가요? 리절트는 이렇게 들어갔나요? 자,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오, 반복하는 과정 보이세요? 다시 보세요. 아, 얘라. 예, 마지막에 로직을 말하기 빼버릴게요. 계산하는 거 보이세요, 지금요? 처음에 순위를 넣었어요. 처음에 점수 10개를 난수를 발생해서 넣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랭크에다가 1이라고 다 넣었어요. 1이라고 넣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점수를 가지고 두 번째 점수랑 비교해 본다 그랬죠? 나보다 커? 나보다 크면 알아서 내가 증가시켜 줄게. 내 등수를 하나 증가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계속 비교해 보는 거죠. 몇 번? 100번 해본 거죠, 100번. 100번 하는 과정이 여기서 쭈루룩 막 지나가는 게 보일 겁니다. 다시 보시면은. 예.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를 어떻게 출력해라? 내 점수가 몇 등, 내 점수가 몇 등, 내 점수가 몇 등, 내 점수가 몇 등, 이라고, 리졸트 T라고 하는 리졸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 값을 넣어주게끔 한것 같아요. 스코어 점수랑 랭크 점 순위를 같이 넣어준 것 같아요. 결합을 해가지고 넣었어요.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지가 움직이는 게 처리하는 과정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클릭해봐도 뭐 재밌게 잘 보이네요. 여기서 더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학생 성적 관리인데 여기도 변수 값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네임 세 개만 넣었어요. 랭크 세 개 들어갔고요. 리절트 세 개 들어갔고요. 스코어도 세 개 들어가게끔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줄여놓고 얘도 줄여놓고요. 자, 스코어 이렇게 놓고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먼저 리절트. 리절트면 다 지워졌죠. 그렇죠? 저기 스코어 누르면 다 지워졌어요. 자, 인풋. 이름. 홍길동. 몇 점? 90점. 90점 들어갔어요. 다시 인풋. 일쯤에. 80? 두 번째 들어갔고요. 다시 임꺽정 95. 그렇게 해서 점수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순위를 매길 거니까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절트를 누르면 아까처럼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랭크라는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리스트가 하나 또 들어간 거죠. 그렇죠. 아까는 이름하고 순위만 매겼죠. 점수하고 순위만 매겼는데 이번엔 이름하고 점수가 들어갔는데 그 점수는 가만두고 순위를 계산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이름하고 순위로 매겨주는 결과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를 뭐 출력해주면 뭐라고 나오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얘가 아까 뭐라고 출력했죠. 리절트를 출력해라 라고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이런 경우도 보면은 이걸 다 변수 저기 뭐 배열 리스트 우리 스크래치에서 리스트라고 말하는데 요 리스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는요. 오늘 가셔가지고 리스트 연습을 좀 해보세요. 리스트 연습을 해보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교환하기 이런 거는 교환하기는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가 10개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가 두 번째 데이터로 밀려요. 두 번째는 세 번째로 밀리고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가 첫 번째로 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반대로 두 번째가 첫 번째로 가고 세 번째가 두 번째로 올라가고 그럼 첫 번째가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으니까 제일 아랫번에 있는 열 번째로 들어가겠죠. 이걸 우리는 로테이트라고 해요. 로테이트. 위로 로테이트, 아래 로테이트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좌우로 나열해 놓으면 오른쪽 로테이트, 왼쪽 로테이트가 할 수 있는데 그럼 로테이트는 또 제3의 어떤 임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주고 자리를 빼줘야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또 해봐야 되고요. 또 거꾸로 뒤집는 방법도 있죠. 1, 2, 3, 그러면 3, 1, 이렇게 거꾸로 뒤집는 거. 그런 연습을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하고 또 합구하기? 합구하기는 대열을 쓰는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초기 값을 어떻게 넣어주고 반복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니까는 이건 쉽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